자, 그다음부터 이제 안전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고 24조가 보건조치 의무예요. 저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거의 90%를 차지하는데도 관건이 아니에요. 이 조, 저조 하나가. 사업주가 사고가 났다면 다 결국 뭘로 처벌하냐면 법 제23조 위반. 법, 저건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고 날 만한 장소, 사고가 날 만한 기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다 해라. 그걸 못해서 사고가 나면은 처벌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조치는 정말 포괄적이면서 중대한 또 제일 법이 처벌조항이 강해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뭐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엄청나게 강화가 돼 있어요. 보건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요? 제주에서 특수상무하고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사고 당시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이게 들리나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보내드렸습니다. JIDS 박재현 기자. 지난 9일 사고 직전 현장 실습 업체에서 일하던 이민호 군의 모습입니다. 혼자 제품 포장 라인을 오가며 작업 중입니다. 그러다 제품을 압축 포장하는 기계가 멈춰섭니다. 스위치를 조작해도 작동하지 않자 직접 확인하러 기계로 다가갑니다. 기계 뒤편을 확인하고 나오는 순간 압축기가 내려가고 이군이 기계에 깔립니다. 결국 이군은 사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자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제주도 내 21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아, 끔찍하죠. 저게 특성하고 문제인데, 저 심각하게 특성하고는 저분들 특성하고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현장 실습 목적은 교육이 목적인데 대부분 막 진짜 일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뭘그 기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했겠어요. 대부분 뭐 기계 제대로 작동 안 되면은 이건 정상적인 근로자도 10년 근로자도 마찬가지. 그거 수리하다가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거고 저런 거할때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체계에서는 작업 근로자는 감독 관리 감독자 불러야 보고 해야 되겠죠. 자기가 할게 아니라 아 기계가 작동 안 돼요. 관리 감독자가 보고 기계적으로 정해보고 더욱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안전관리자를 불러야겠죠. 그게 제일 전문가니까. 걔를 부르고 안전관리자가 봐도 이거 도저히 문제 모르면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이야기해서 기계를 바꾸든지 변경하든지 외부 전문 수리업체 데꼬든지 이러면 사고가 날 수가 없죠. 그런 교육 한 개도 안 시키니까 그냥 이렇게 작동하다가 저 아이 진짜 학생이 저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비일비재한 거죠. 안전조치 의무. 그럼 우리가 안전하면 생각해야 될게 뭘로부터의 안전? 다 저기 나와 있어요.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 그 다음에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대한 위험. 우리가 안전 생각하면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되지? 딱할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계기구 설비가 안전한지, 위험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폭발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 예?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고, 이거 위반하면 다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위험한 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가 뭔지 없어요. 다 이제 시행 규칙 기준에 가면은 기계 기구 위험 물질별로 다또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도 없으면은 가이드 지침에 또다 설명해 놨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서 못 찾는 거지. 어쨌든 사업주는 그건 네가 와서 찾고 저기에 대해서 사고 나면 다 처벌할 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망나다 있는 거죠. 무조건 사고 저런 걸로 사고 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작업 방법. 작업 방법도 많아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굴착에 대해서 굴착 땅 파는 거죠. 땅팔때 지켜야 될 안전 관련 기준 규칙이 그것도 한 20몇 조가 돼요. 하역, 벌목 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최소한 벌목할 때 많이 다치니까 이런 건 지켜라. 중량, 뭐, 기계 조작할 때 이런 거 지켜라. 뭐, 운반할 때, 중량 뭐 취급할 때 지켜야 될 작업 방법에 대해서 다, 세부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책자를 꺼내서 우리 제조 금속에 관련된
작업방법과 관련된 것만 찾으면 돼요.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우리가 스스로 안전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작업 장소, 추락, 낙하 미래, 전제지변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조치해라. 그러면 솔직히 안전사고 나면 다 23조 위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23조가 제일 중요하고 저 처벌이 제일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조가 보건조치거든요.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86조부터 490조까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조항이 저기에다 뭐 기계, 둥근톱, 머슨톱 뭐 온갖 종류들 위험한 기계는 싹 다 각 기계별로 뭘 지켜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뭐 건설 쪽 같은 경우 뭐 건설 같은 경우 뭐 크레인, 양중기, 뭐 지게차 다 나와 있어요. 저게 그런 거 사업주가 다 안전조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영어도 정해놨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게 실제 저걸 안 지켜서 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안전관리자 정도 되면은 알 수 있어요. 저걸 다. 제목만 봐도 알겠죠? 현대차 노조원 7명 직업성 암 산재 산업재해 판정. 현대자동차 같이 큰 사업장도 직업성 암이 7명이나 최근에 저렇게 발병됐는데 그거보다 작은 영세 제조업 쪽은 솔직히 제대로 조사 안 해서 그렇지 암 환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위해 물질 때문에 암에 걸린지 모르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담배 폈기 때문에 뭐 내가 위암이니까 식생활 습관 때문에 짜게 음식을 먹어서 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장생활 10년 이상 했다 하면은 해서 발생한 사람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리면 무조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직업성 암은 아닌지. 보건조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휴, 미스터,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전,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저 얼마나 추상적이지만 하여튼 저걸로 인해서 건강장애 오면 사업주 너 다 처벌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단말기 조작, 뭐 단순 반복 작업, 저건 근골격계 질병이죠.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특정 기준을 위반해서 발생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법에 없어서 예방 조치 못한 게 아니에요. 있는데 저걸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저게. 우리 회사에 가스, 전기, 분진, 휴, 미스트 저 없는 회사 없어요. 제조업종은 다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전, 초음파, 소음, 진동, 제조업체가 소음, 진동 없는 데 있어요. 다 발생하고 있죠. 사업장 지고 기체, 액체, 찌꺼기 이런 거 안 놓는데 다 금속 가공하면 다 놓죠, 저런 게. 근데 지금 빠진 게 왜 산업안전보건법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빠진 게 아직까지도 안 놓은 게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건강장애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노동.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뭐 저게 이제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관련 장애인데 저게 사업주가 건강장애 예방할 조치 업무에 좀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도 옛날 굴뚝 공장 시대에 그때 관련 법인데 이제는 서비스 직종이나 전문직이나 연구직이나 영업직이나 이런 쪽은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특히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자살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문제 심각하게 나오거든요. 저런 것도 사업주 예방 조치 의무도 이제 법에 들어가야지 뭔가 기업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현재까지 법에 반영 안 돼 있어요. 보시면 산재만 해주면 될 뿐이지 사업주가 법 위반을 처벌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자세한 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422조부터 451조까지 쫙 관리 대상 위해 물질별로 쫙 또 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환기장치는 어떻게 하고 국소배기장치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로자의 준수 업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조치한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있어요. 그리고 안 지키면 근로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작업 중지,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폭발 사고가 일어난 한화 대전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화 대전 사업장 전체에 작업을 중단시켰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졌는지를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사업장으로 보내 특별 감독을 벌이고 안전보건 진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작업 중지가 어떨 때 내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작업 중지는 누가 내려요? 사업주. 언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그럴 때 앞에 게 더 중요해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작업 중지하는 거고, 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뭔가 급박한 위험이, 토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뭔가 기계가 충분히 오작동을 일으켜서 이미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지 안 하고 이행했다가 사고 나면은 저 안전조치 위반도 걸리지만 작업 중지 위반 저걸로도 사업주 처벌이 되는 거예요. 저 노동부가 이제 작업 중지 명령서를 저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딱 강제로 이 작업장은 작업 중지해. 그럼 그 라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다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게 확실한 제 원인이 안 나오면 계속 중지 때리면은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죠. 이게 하루 가동이 안 돼버리면은 그게 한번 가동이 안 되면 그게 계속 연쇄해서 영향을 미치죠. 제조업은 계속 흐름이 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중지는 대기업 같은 거 엄청 무서운 명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게.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 급박한 위험에 있을 경우에 대피할 권리가 있어요. 언제든지. 위험하다 하면 내가 대피해야 되는데, 저게 현실적으로 언제가 위험하고, 실제 자기가 위험을 느낄 때 확 대피할 수 있을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올해 여름에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혹석이 막 너무 더워가지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 그 정도면 진짜 그 열사병 걸릴 수 있는 작업 환경이었거든요. 건설 현장은. 그럼 딱 대피해야 돼요. 그럼 현장 소장이 대피 명령 내야 되는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 작업 중지 딱 떼야 되는데 노동부가 해라고 안 하고 막 굴러간 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근로자 스스로가 나 이따 쓰러지게 했어. 나 대피할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업주가 불이익 줘서도 안 되고 대표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게 그 대표에 대해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되고 폭염소 노동자 방치 작업 중지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고 보존해야 돼요. 자,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사업주가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가? 지금 현행법상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정말 당장 안 하면 재해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도 현장에 없고,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고, 뭔가 빨리빨리 피해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날 것 같은데, 안전 담당자가, 노조 안전 담당자가 작업 중지하고 다, 조합은 다 대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랬을 때 회사가 이 조합 안전감 담당 간부한테 뭐 회사의 어떤 뭐야 기업 질서 유지 침해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 피해 작업 중지되면 당연히 피해가 생기니까 그걸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현재까지 법 해석으로는 작업 중지권을 사용자하고 뭐 안전보건 관리 감독자 또는 노동부 외에 근로자와 노조 근로자 대표한테 그런 준다는 규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법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 쪽에서도 전 작업 중지권을 근로자하고 안전과 생명 관련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한테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전 미비 상태고. 큰 사고 날 것 같으면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요구, 단체, 이게 뭐죠? 현대차 단협 안에 저런 게 나온단 말이죠. 대기업 정도 되면 이제 저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며칠 동안 뭐든 라인에서 계속 작은 사고 다음에 큰 사고가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작업 몇 번 났기 때문에 그걸 라인 작업 중지를 안전보건위원이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위원 근로자 측 위원 10명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라도 현장에서 작업 중지할 수 있게끔 단협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한다는 말은 이미 현대차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직이 가동되는 거죠. 안전 관련 조직이.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고객의 폭언, 요건 요즘에 감정노동이 이슈화 되면서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2018년도인가 이렇게 이제 고객으로부터 막말 욕설 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건강장애 예방하기 위한 사업체 조치가 필요해요. 이건 좀 서비스업 쪽이나 영업 쪽이 되게 심각한 거고 제조 쪽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예방 조치하고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작업 중단 및 작업 전환시켜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게 중요하죠. 위에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죽음의 외주화 저 11번째인데 다른 거 보고 잠시만 봅시다. 90% 이상 합니다. 지금 다 하고 있고 구조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원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3천명을 3천명 분의 인력 구조 조정에 국방부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장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치고는 전혀 받지 못하고 이른바 현대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울산 동구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곳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휘청하자 주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 죽을 지게 노리가. 에? 죽을 지게. 나 이 동네 동구 절대입니다. 사람 있는 게 안 보이소. 사람이 세트라고 있지. 일로 오니겠나 절로 오니겠나 아무도 없대 보자. 구조조정 하되 뭐 임금도 뭐 상관된다 그런 얘기 있던데. 그러니까 아예 막 이제. 대신에 적게 사는 거지. 조선소 노동자들이 내 집처럼 드나들던 공장 앞 식당은 문을 닫았다. 빈방도 넘쳐난다. 월세 25만 원이면 보증금 없이 방 한 칸을 구할 수 있지만 좀처럼 찾는 이가 없다고 한다. 끼니 때마다 북적대던 식당. 이곳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김 씨는 두 달 전 가게를 내놓았다. 오늘 누가 전화 한통 왔어. 네. 그러고 두 달을 정거지 내가 돈만 버리고 이제 안 되고 있어. 미치겠어요 진짜. 어제 돈 2만 원 파고 와서 2만 원. 어떤 그래 파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럼 뭐 부대 잘 되면 6, 7만 원. 또 회사 잘. 70대 70, 60. 이런 식으로 이제 일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돈이 줄어드는 거죠. 비싼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임금을 지급을 못하게 되는 거고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대중공업이 하청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삭감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자기네들 그 용역도 무리수자 들어간 대로 그대로 주면 되는데 자기네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명이 들어갔으면 뭐 65명을 지수는 게라 이거만 업체별로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업체들이 이제 요번에 한번 다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가장 뭐 지금은 뭐 다 비정이 돼가지고 뭐 주거되고 고발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어디 받을 데가 없는 게 원청은 그거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데 몰라가 해버리고 사장은 이제 이거 혹시 안 가지겠지 싶어 계속 뭐 팔고 대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빚만 이제 뭐 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최고의 피해자 이제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로 나뉜다. 일종의 두 개의 계급인 셈. 구조조정은 밑바닥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사내 하청 노동자 수는 2014년 말과 비교해 7,700여 명이 줄었다. 2년 사이 전체 하청 노동자의 19% 정도가 직장을 잃은 것이다. 그 비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6배에 이른다. 정규직처럼 몇천 명을 구조조정하고 감안할 거다라고 발표조차도 없어요. 하청 같은 경우는 업체 폐업을 시켜버려요. 그럼 그 업체 폐업된 그 소속 노동자들은 구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잘려나온 상태예요.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뿐 아니라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중 사내 하청 노동자가 3명. 올해 37 고 노성숙 씨. 아직 미혼이었던 그는 사내 하청 노동자였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맨날 사업부 입신청을 한다는 게 있는데 딱 봐서 저 사람이 옷이 더럽다 하면 무조건 하청업체 사람이에요. 100이면 100 하청업체 사람이고 옷이 깨끗하다는 정도가 정해지. 조선산업 세계 1위로 올라선 2000년 이후부터 하청 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 사망자보다 2배가량 많다. 네, 여기까지 다 보면 좋은데 현대중공업이 저 정도면 뭐 다른 제조업이나 그런 데는 더 저것보다 한 5배 정도 심각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작업은 다 이제 하청 근로자가 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청 근로자들의 삶은 이제 원청에서 도급금액을 열악하게 주면 줄수록 사장도 이렇게 사사한 판에 안전과 보건을 이야기할 지금 뭐 그 자리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전 실정에서는 그죠? 하청업체 사장이 뭔가 생각할 마음의 여유, 임금을 걱정 안 하고 안전을 걱정하게끔 돼야지 자기 하청 근로자 안전 교육도 시키고 보건 교육도 안 되죠. 월급 줄 돈도 저도 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보건이 진짜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유해 위험 작업, 그래도 법에는 유해 위험 작업은 도급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저 규정이 지금 엄청나게 몇 가지만 정해놔서 유해 위험 작업, 아주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는 정말 유해한 작업만 도급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그냥 다 조금만 유해 위험 작업에 속한 작업은 다 그냥 도급 금지하려고 좀 그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발목 묶여 있죠. 이건 그 대표적인 게 크롬이에요. 크롬 도금 작업, 오토바이에 도금하잖아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이게. 도금 금지 업종이 도금 작업, 수원, 납, 카드염, 중금속, 제련, 주입, 가공 작업.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
대부분 발암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다음 폭발 인화성이 있는 물질들, 위험성인 위에 위험성 있는 화학 물질들. 그다음에 산소 결핍, 밀폐 작업 말하는 거죠. 유해 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 다 요번에 오늘 신문인가? 그 질소 가스에 중독되고 24살 아이 청년이 하천 근로자가 또 사망한 경우도 하나 있었죠. 토사 구축물, 인공 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런 작업. 아직도 지금 저런 작업 저장 탱크 청소할 때 다 상업체 와서 해요. 원천 근로자 안 해요, 저게. 그 저장 탱크 다 위에 물질, 인화성 발암 물질 다 있잖아요. 저기 현실적으로는 법에 다 저기 도급 금지되어 있는데, 예, 조고 정도는 우리 사업장에 혹시 저런 게 하청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노조 간부 정도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저런 건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은 도급이 금지되어 있고, 도급이 합법화되어 있는 작업이라도 안전보건 조치해야 될 사업주의 의무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베어 벨트에 그 청소 노동자 사망한 사건이죠. 감전 사망으로. 이거 다천 근로자죠. 땡땡 통원이에요, 저기.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떨어졌고. 일단 도급 사업일 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사람 선임해야 되고, 안전보건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관리위원회 말고 별도의 도급 사업주, 도급 근로자 다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 협의체에서는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발생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이런 걸 같이 다 논의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매월 1회 이상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사업장에 도급이 있다면은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저런 안전보건 회의가 열리는지, 그런 것도 노조의 하나의 역할이에요. 감시하는 게. 작업장 순회 점검하고 2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제대로 교육과 그 지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또 도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작업 환경 측정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화학물질 다룰 때 수급인 근로자한테도 그 물질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해야도록 되게 다 돼 있어요. 그 수급인 근로자들도 뭐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이 31조 안전보건 교육이죠. 저부터 되게 중요하죠. 안전보건 교육은 사무판매직은 매 분기 3시간씩 하게 되어 있고, 사무판매직 외에 생산직 이런 분들은 매 분기 6시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받고 있나요? 관리감독자는 연간 1년에 16시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수시교육은 근로자 신규 채용하면 8시간 해야 되고, 직무 내용, 뭐 공정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2시간 교육시키고, 위해 위험 작업, 아까 설명했죠. 아까 그때 그런 작업 할 때는 또 그 작업 투입하기 전에 16시간 동안 교육을 해야 돼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안전보건관리자는 직무 교육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노동조합이 회사한테 안전보건교육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할 때 저런 걸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람안전보건과 관련된 건 다 포함돼요. 저런 거 할 때 교육을 꼭 회사가 안 해도 돼요. 노동조합이 주최하겠다. 회사가 도움을 되고, 그 노동조합이 하면 아무래도 조합원이니까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노동조합 주최해서 저런 것도 회사 지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안전보건교육을 꼭 회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현장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 조합원들, 우리 근로자들 보건교육을 하면 되고, 특별 안전교육이라는데 저거는 이제 주로 건축 토목 분야하고 우리 제조업 분야는 아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위험한 기계에 대해서는 방호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제조업 쪽을 보면은 뭐 프레스 전단기, 뭐 쪽 교류 아크 용접기, 뭐 이제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압력 용기, 산업용 로봇, 동역식 수동 대패, 목재 가공용 큰톱, 연사기, 롤러기, 저런 것들은 다 아까 말했죠. 근로자가 실수해도 안 다치게끔 안전장치를 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기계에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안전 담당자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대상기구가 기계기구 설비 1안종이 되어 있어요. 브레스 전단기, 절곡기 쪽 이런 거고, 방호장치, 그 다음에 보호구도 다 저게 방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독면 다 이런 것들도 방호조치에 다 포함되고, 자율 안전 확인 대상은, 이게 바뀌었구나. 방호조치가 돼야 되고, 이거는 그 사내에서 직접 자기 스스로 안전 확인해야 될 대상 기구들이에요. 쭉, 그것도 한번 체크 참조하시고, 그래서 그 기계 기구에는 의무 안전 인증 표시는 국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안전 인증 표시 받아야 될 기계, 진짜 위험한 기계는 조 표시가 붙어야 되고, 자율 안전 표시, 사업장 스스로 안전 점검했다는 표시는 전원기 기계 기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사업장에 기계 기구에 전원기에 붙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고 나면 저기에 붙어 있는지 전부 확인해야 돼요. 저기 케이스 마크 검증된 기계인지 아닌지. 안전검사. 아까 그건 안전인증이고, 이건 안전검사. 안전검사도 이제 주기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검사 대상 품목이 다 정해서 프레스 진단기 쭉, 운심기, 건조설비, 뭐 롤러기, 사출성형기, 뭐 컨베이어 쭉, 아까 컨베이어 끼는 사고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죠? 저것도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사고 났다면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년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걸 유해용기구, 안전기구 검사 필증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이 있어요. 유해 물질. 전부 이게 다 바다 물질이에요. 제조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남한테 양도도 안 되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죠. 황린 성냥. 황린. 저기 성냥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황린이. 그 다음에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뭐 쭉, 뭐 성면, 벤젠 다 포함되죠. 저 정도는 우리 사업장에 저런 물질이 확실히 그 MSDS 표시 보면은 좋은 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취급 관리에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이게 황린이에요. 황린 성냥에 있는 사진하고 이런 거고. 제조 등 허가 대상 물질. 아까 그거는 아예 사업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고, 사업장에서 허가받고 사용해야 될 물질, 얘들도 다 발암성 물질들이에요. 거의 1급 내지 2급 발암성 물질들이에요, 이게. 이것도 보면은, 제조업에서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게, 실제적으로. 크롬도 많이 쓰거든요, 뭐 도금할 때. 비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휘발성 콜타르 빛이, 저거 다 석유화학 제품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이제, 목록을 뽑은 다음에 한번 물질 볼 때 쭉 한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직업병에 걸렸다면 이 물질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의사 앞장에 저런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